안녕하세요. 쉔TV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가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IOC에 보낸 서한에 대해 IOC 측에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일본인들이 우길기 응원을 펼치는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별로 판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방크가 5일 전해온 것입니다. 방크는 지난 1월 21일 3억 명이 가입한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 도쿄올림픽 때 우길기 사용을 금지하는 청원을 올렸고 최근 5만 명이 동참하자 이들 명단과 함께 우길기 응원 공식 금지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써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사무국으로 보냈습니다. 크리스티안 클라우 IOC 홍보이사는 이메일에서 IOC에 보낸 이메일에 감사한다라며 스포츠 경기장에서 정치적 시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다. 이미 말했듯이 경기 중에 우길기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황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방크가 방사능 올림픽이 될 수 있다라며 경고의 메시지로 풍자해 만든 포스터와 관련한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방크가 올림픽 엠블럼을 무단으로 사용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옳지 않으며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방크는 즉시 이에 반발하면서 항의 서한을 이날 발송했습니다. 방크는 IOC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별로 판단하겠다는 수동적인 자세는 일본 정부 대변인과 같은 답변이라며 전 세계 평화와 친선을 추구하는 IOC가 회원국 5만 명의 여론을 반영하기보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성화를 봉송하는 내용의 방사능 패러디 포스트에 대해서도 방크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올림픽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든 패러디 포스터를 IOC가 정치적인 활동으로 규정했다라며 이 또한 일본 우익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든 패러디 포스터를 문제 삼기보다 도쿄올림픽이 방사능 올림픽이 되는 걸 염려하는 세계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항의했습니다. IOC는 진정 전 세계인들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일본 우익들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한편 지난 4일 일본 한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관리를 강화해달라며 한국의 영토주권을 무시하는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4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케다 고세이 일본 시네마현 오키노시마초 조초는 전날 에토 세이치치 일본 영토 문제 담당상을 내각부에서 면담하는 자리에서 독도 주변 해역에서 외국 선박에 의한 불법 조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 해상보안청이 경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에토 담당상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다. 문제 해결은 주권에 관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일본의 뻔뻔스러움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경덕 교수는 2월부터 중국과 아시아권 네티즌과 공조해 IOC와 일본을 상대로 항의 캠페인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쿄올림픽 웹사이트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최근 영토주권 전 시간을 확장해 재개관한 것을 관련해 서 교수는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올림픽 때 세계인들에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면서 유튜브 내 독도TV 채널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도에서 사는 일상적인 모습들을 촬영해 전 세계에 배포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땅임을 홍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상 쉬운TV였습니다.